원주 구도심 일대를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이 문화재청에 서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남은 과정은 또 무엇인지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보죠. 박종주 원주시 역사문화박물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통과된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이상 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동산문화재를 근대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은 이런 근대문화재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면적 단위로 문화재로 등록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된 가톨릭 센터 그리고 시공간 문화극장 원주극장과 더불어서 중앙동 일대에 건립된 4개의 단관극장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아카데미 극장 그리고 강원도 최초의 호텔 그리고 원주 최초의 대중목욕탕인 금성호텔하고 금성탕, 원주 최초의 산부인과 병원인 청산병원, 이런 12개의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해서 보존하고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일단은 서면 심의를 통과했고, 이게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훼손되고 멸실돼서 이제 사라지는 것을 우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들이 대부분 지어질 때는 50년, 100년 전에 지어질 때는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이제 노후하고 또 이제 용도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이제 빨리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을 이제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땅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그 소멸의 위기에 있는데 우선 그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모두 이제 364억 원 정도의 그 재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의 그 절반인 182억 원을 이제 국비로 지원받고, 4분의 1은 도비로 지원받습니다. 모두 70% 정도를 이제 국토비를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요. 또이 지원받은 사업비들은, 시설, 건축물들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 매입한 다음에는 시설을 보수하고 또 개선하는 데 이제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이 건물들이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사업도 함께 병행합니다. 자,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최종 선정까지 남아있는 단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우선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11월 초에 현장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사가 끝나게 되면 종합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에서 문화재로 등록할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런 건물들을 문화재로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이죠. 2021년 11월 달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고 그런 사업인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그 엄격한 그 심사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수 원주시 역사문화박물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